더러움 주의. 저는 은가를 가림없이 보여드립니다. 더러울 수 있으니 밥 먹을 때, 속 안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건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이성 제주도에 뭐하러 왔느냐. 뭐하러 왔는데요? 바로 똥을 풀어 왔습니다. 야. 바로 제가 똥을 풀었는데요. 똥에서 사는 곤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새똥구리라는 곤충들입니다. 새똥구리는 이제 주로 말똥, 막 소똥 이런 데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말똥에서 좀 찾으려고 합니다. 한번 그럼 잡으러 가시죠. 와, 여러분 지금 여기 허가를 받고 들어왔는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화이트 초콜릿 이제 말, 저거는 이제 밀크 초콜릿? 어, 저기 섞인 것도 좀 있네요. 아주 맛있게 아주 멋지게 생긴 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소들의 은가 같은데요. 어, 뭔가 섬유질이 되게 많아요. 섬유질이 되게 많고 뭔가 그냥 덩어리 같은데 파헤쳐 볼게요. 제가 맨손으로 하기엔 좀 그렇고. 오, smells good. 와, 아우 여러분, 어우 냄새가 아주 좋은데요. 진짜 핀셋이 안돼. 근데 생각보다 냄새가 안 나는데요. 이거 냄새가 엄청 독할 줄 알았는데 별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아, 냄새 난다. 아 냄새. 아, 어. 여러분 이제 이건 덜 오래된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제가 아, 덜 오래된 거. 없어요. 내 똥꼬는 힘이 좋아. 꼬는 힘이 좋아. 여러분 똥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야, 진짜 돌 같아요. 무슨 똥이 국강같이 생겼다. 야, 근데 나오진 않는데요. 아, 여러분 엄청난 평야입니다. 와, 오, 저기 말들 지나간다. 어, 가족인 것 같은데요. 다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저거는 뭐야, 밀크 초콜릿. 딱 맞군요. 뭐야, 느낌 있는 똥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이건 겁나 굵은데요, 뭔가 똥이? 아, 냄새. 냄새. 와, 여러분 여기 새똥구리, 골소똥구리 암컷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밟혀 죽은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크다 이거. 생각보다 애기뿔보다는 확실히 크네요 얘네가. 와, 여러분 지금 여기 골소똥구리 암컷이 나왔는데요. 애기뿔도 한 마리 나와줬는데 진짜 크기 차이 보세요. 애기뿔은 수컷이거든요. 얘는, 얘는 암컷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큽니다 크기가. 진짜 저희로 따지면 거의 머스루먼급인데요.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크기 차이가. 오, 여러분 여기 똥을 지금 들었는데 바로 애기뿔 소똥구리 같거든요. 한번 꺼내볼게요. 우리 성충제에서 나온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와, 씨. 야, 여러분 애기뿔 소똥구리입니다. 지금 멸종위기 2급에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친구예요. 이게 차라리 뿔 소똥구리보다 더 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예쁜 뿔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멋집니다, 여러분. 오, 날파리스맨. 야, 오. 근데 옆으로 이어졌습니다. 와,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애기뿔 소똥구리 암컷입니다. 아, 처음부터 그러는데 이게 다리가 한쪽이 좀 기형인가? 좀 짧네요 이쪽이. 이 친구는 이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쉽지만 스컷은 이제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뿔소똥구리 스컷이 좀 예쁘긴 한데 발견을 못해서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뿔소똥구리 암컷과 애기뿔 소똥구리를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욱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